자, 지금부터 이기적 네트워크 관리사 이 책이죠. 이 책의 부록편에 있는 아마존 AWS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아시겠지만 아마존 AWS는 네트워크 관리사 시험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뭐 잠깐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뭐제 이름은 이모진이고 그 양력에 아마 나와 있을 테니까요. 그죠? 이모진이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될것 같네요. 자, 그렇고, 그리고 이제는 요 사이트, 요 보안팀이라는 요 사이트는 저희 정보보안 전문가 취업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게 보면 지금 이건 마감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는 오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은 학생들이고요. 3분의 1은 직장인인데 보안팀에 그 보안회사에 다니신 분, 예를 들어서 뭐 인포섹이라든가 그죠? 뭐 이글루 뭐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이 있고, 3분의 1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데 다니는 분들 요즘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AWS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제 블로그죠? 블로그인데 AWS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뉴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AWS, 뭐, 저도 땄고, 뭐, 우리 취업반 거의 다 땄죠, 뭐. 예, 너무 많아서 이제 올리기가 좀 모여갖고,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AWS 관련된 어떤 자격 대비반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는 AWS는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굳이 뭐 사이트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시작을 해보죠. 일단은 뭐 아마존 AWS 이렇게 나오는데 요 거죠. 부록편에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사가 됐건 AWS가 됐건 결론적으로 손쉽게 실습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요 내용을 집어넣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클라우드. 기존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PC에 깔았는데, PC 인스톨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라는 건 인스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AWS Amazon.com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요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프리티어로, 이제 프리티어라는 게 프리라는 거죠. 프리티어로 1년간, 그죠?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프라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서버나 네트워크, 이쪽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지금 대부분이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네트워크를 전문으로 하거나 서버를 전문으로 나는 하겠다라는 분도 클라우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클라우드를 모르면. 그래서 저도 작년에 AK 몰이라는 그 회사에서 애경이죠, 애경. 거기서 한 6개월 동안 클라우드 AWS 전환 사업을 완료를 했고, 애경만 그런 게 아니라 제주항공도 클라우드로 넘어갔고, 쿠팡도 한90% 이상 제가 알기로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딨죠? 뭐 롯데쇼핑은 제가 알기로 100% 클라우드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실습 환경 구축을 위해서 AWS를 이용하는 것뿐인 건데, 자 이제 AWS Amazon.com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고요. 일단 당연히 회원 가입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할 때 신용카드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고 회원을 가입하면 1달러가 결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불이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끝나면, 이제는, 콘솔 로그인, 하면 되고, 혹시 내가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좀 어렵다라는 분은, 제가 블로그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AWS 회원? 이렇게 조회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AWS 특강 안 됩니다. 뭐, 전환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자료가 많다 보니까, 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WS로 한번 조회해 보면요. 회원 가입하는 방법, 그거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잠깐, 그래도 끝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AWS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 기출풀이, 그리고 쭉 한번 가보죠. AWS를 하는 이유,
아, 그리고 이제는 여기 EC2 서버 구축하는 방법, 그죠?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여기 이제 회원가입이 여기 있을 거예요. 요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회원을 가입하면 이제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에 콘솔 로그인을 누르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루트 사용자를 통해서 하는 거고, 요 화면은 이제 그때그때 요 사이트가 바뀌니까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까지 끝나면, 그대로죠. 그죠? 로그인하면 약간 모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EC2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EC2라는 거는 엘라스틱 클라우드 컴퓨팅의 약자라서 이게 이제 서버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버입니다, 서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서버가 필요하죠? 그래서 EC2를 그대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교재의 내용과 보면 약간 다르죠? 그죠? 약간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가 디자인을 좀 바꾼 거예요. 여기 모양이 좀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인스턴스 시작이라는 게 이제 서버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스턴스 시작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 본인들이 실습을 위해서 필요한 서버의 종류가 뭐냐. 그럼 여기에 보면 프리티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 프리티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나오는 건 아마 윈도우 서버, 그죠? 2019 윈도우 서버를 선택해서 실제 이제는 구축하는 것까지 나와 있고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윈도우 서버가 있을 겁니다. 쭉 보면 리눅스 있고 리눅스들이 있고요, 전부 다. 아, 그리고 여기 있네요, 프리티어. 윈도우 서버 2019. 뭐둘 중에 뭘 선택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64비트로 돼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디폴트로 그냥 내버려 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어떤 사양을 바꿔버리면 이제 유료로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티어는 얘만 되는 거고, 요 화면은 내가 원하는 그 컴퓨터의 CPU가 몇 개냐, 그래 하나고, 메모리는 1기가, 그죠? 스토리지는 엘라스틱 블록 스토리지. 이거는 이제는 AWS 쓰는 용어인데, 이 엘라스틱 블록 스토리지를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서버 안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지는요, 컴퓨터를 껐다 키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라져요. 그래서 별도의 스토리지를 유료로 해야지만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착오가 없으면 될거 없어야 되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인스턴스의 세부 구성. 이제 사실은 원래 요걸 할 때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네트워크 서브넷, 퍼블릭 IP, 즉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마존에서는 그걸 VPC,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의 범위가 아니니까 제가 요걸 따로 설명하지는 않고, 그래서 네트워크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 부분을 보면 30기가를 주는데, 종료 시에, 지금 여기 보시면 종료 시에 삭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거 건들지 말고, 이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삭제된다. 근데 안 끄면 됩니다. 안 끄면 안 지워져요. 근데 1년간은 제가 무료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데이터 암호 하겠냐? 이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이거 하는 순간 유료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두고, 여기 태그는 그냥 도움말이에요, 도움말.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는 보안은 접근 통제.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RDP에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나가 돼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격으로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내가 선택한 정보들이고요. 그리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키페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키페어라는 게 이제 로그인 패스워드라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만든 키페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쓰면 되고, 새로 만들 분은 여기 새 키페어로 하면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는 암호화 키인데, 이제 그걸 통해서 윈도우 서버에 들어가니까 그걸 잘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임호진이라는 기존의 키페어를 그대로 쓸 거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있다. 그리고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 만들었고, 그리고 인스턴스 보기를 하면
이제는 여기 보면 pending이라고 나와 있죠. 이 pending은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 IP 버전 for public IP가 이렇게 부여가 돼야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교재 내용과 똑같아요. 이 키페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는 이 키페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격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패스워드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키페어 파일을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러닝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초기화의 값이 아마 상태가 바뀔 겁니다. 그래야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둔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연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암호 파일 가져오기가 있죠. 그죠? 이 연결 버튼 누르니까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암호 파일 가져오기. 로그인 계정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암호 파일 가져오기. 이게 이제는 키페어 파일입니다. 키페어 파일이고, 자동 저장된, 이거는, 오류가 아니라,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죠? 다시 하라라는 거고, 지금 나온 것들은 한 4분 정도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4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이제 눌러 볼게요. 암호 파일 가져오기를 선택하면 키페어가 emerging.pem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파일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 파일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 파일이 없네요. 이 파일이 없으면, 잠깐 요거를, 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운로드 받은데,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는데, 다운로드 쪽에 저는 있으니까, 요거를 좀 제가 보기 쉬운 위치에다가, 템프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해두고 파일을 C드라이브에 템프 거기에 이모진 PM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암호화키입니다. 여기 보면 프라이빗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암호화키인데 요 해독을 누르면 제가 복사를 할게요. 이게 로그인 패스워드가 되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그리고 원격으로 연결을 하려면 그 이쪽에 나와 있는 원격 데스크톱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건 닫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키면 돼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는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허용하겠습니까? 그럼 연결을 허용하고 그러면 이제 이건 윈도우 창이죠. 윈도우에 패스워드를 넣어라. 그때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저희가 또 예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아마존이 그저 기동을 합니다. 윈도우 서버가 이렇게 원격으로 기동을 하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해보고 싶을 때 이제 실습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 설치를 해서 깔고 있는 거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아마 이게 윈도우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제 윈도우가 확실히 보이죠? 이게 이제는 버추얼라이제이션, 이게 이제 가상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IIS를 깔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지금부터는 EC2, 그러니까 아마존의 그 능력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뭐냐면 윈도우 서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냐. 그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건. 모든 윈도우는 여기 보면 서버 매니저 있죠? 윈도우 서버는 서버 매니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매니저를 이게 기동을 하면 이렇게 기동이 됩니다. 뭐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현재 이그 윈도우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이 초록색이라는 거는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준비가 끝나면 이제 상단에 이렇게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IIS나 웹 서버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 교재를 보면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이죠.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IIS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우리가 이제 웹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웹 서버를 연결을 할 때,
여기 보면 시큐리티 그룹, 보안 그룹이라고 있는데, 특정 포트들을 보안 그룹이라는 메뉴에서 이제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안 그룹은 도대체 어딨냐라는 건데, 자, 여기에 보면 요게 이제 요 화면이 아마존 AWS 콘솔이라는 화면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인스턴스 부분의 메뉴인데요. 여기 보면 보안 그룹이라고 있죠? 그렇죠? 보안 그룹. 그러니까 원격으로 이걸 잠깐 열어둘까요? 이렇게 열어두고요. 좀 삭제하겠습니다. 원격으로 내가 어떤 원격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요게 들어갈 수 있게 이걸 이제 인바운드라고 하거든요. 이 인바운드에 대한 포트를 열어줘야 돼요. 그걸 해주는 게 보안 그룹입니다. 그래서 보안 그룹을 이렇게 딱 누르면 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것도 찾아야 되니까 요 밑에서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해당 요 EC2 서버에 대한 보안 그룹 이름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바로 누르면 그냥 내가 해당하는 것만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RDP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여기 이걸 열어줘서 그렇거든요. 그걸 우리는 인바운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눌러서 내가 만약에 어떤 걸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웹으로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HTTP가 있겠죠. 여기 어딘가. TCP가 있고, 그죠? HTTP. 그러면 HTTP는 기본적으로 80번 포트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규칙을 이렇게 추가하면 계속 연결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바운드 규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EC2가 어느 정도 좀된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 툴즈라고 있죠? 이 메뉴가 이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IIS를 깔고 싶으면 여기 툴즈에서 툴즈가 아닌가요? 여기네요. 매니지에 Add Role and Features 있죠? 이걸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오고 그냥 그대로 Next 하면 됩니다. 그냥 Next 하면 되고요. Next. 이게 뭐냐? 이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추가로 설치할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막 체크를 했는데 웹 서버 IIS 있죠? 요걸 이렇게 체크를 하고 Add Features 이렇게 하면 웹 서버를 까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그다음 Next 누르고 쭉 한번 봐서 또더 설치할 게 있으면 그죠? 설치할 게 있으면 까는 거고요. 뭐 TFTP 클라이언트 라는 것도 있고, 근데 FTP 클라이언트는 뭐 굳이 우리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다 됐으면,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 누르고, 쭉 밑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내가 FTP까지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FTP 서버도. IIS를 깐다고 FTP 서버가 깔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인스톨.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IIS랑 이 IIS가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죠. 그리고 FTP 두 개를 선택을 했으니까 얘가 그거를 인스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메뉴에서 이제 IIS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메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실습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고 지금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설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한 1, 2분 정도 시간이 걸릴 거고요. 자, 이제 설치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success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그대로 그냥 close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제가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IIS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서버 매니저의 역할은 이제 요거로 끝난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이렇게 윈도우를 보면 IIS가 여기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IIS 매니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찾기가 어려우면 여기 저희 돋보기 이걸 눌러서 IIS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비스 IIS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웹서버, 윈도우의 웹서버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 IIS가 깔렸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가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눌러보면 이제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죠. 사이트가 나오고 디폴트 웹사이트가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익스플로어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익스플로어 요걸 누른 거죠. 그렇죠? 요걸 누르면 해당 홈페이지가 있는 디렉토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 지금 EC2 서버의 IP 주소가 있죠. 그죠? IP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그죠? 여기에 나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장을 하고 그대로 이거는 뭐 이거 필요 없는 건데. 그죠? 저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원래 EC2로 돌아옵니다. 인스턴스로 요 메뉴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보면 IP 주소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IE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안 해도 됩니다. 연결이 끊겼네요. 이게 끊기면 안 되는데. 그죠? 제가 네트워크가 끊어졌는지. 그래도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서버는 죽었는데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나 있죠, 지금. 그래서 내가 보안 그룹에서 열어줬으니까 이렇게 홈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필요가 없으면 여기 EC2 여기에서 인스턴스에서 지금 현재 러닝 상태입니다. 그렇죠? 러닝 상태.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인스턴스 상태가 있는데 여기 중지라는 게 셧다운 종료고요. 여기 종료라는 거는 삭제입니다. 삭제. 그래서 그것만 오해가 없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종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몇분 뒤에 이게 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저 아마존 EC2 서버를 써서 리눅스가 됐건 윈도우가 됐건 뭐 자유롭게 실습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용량 제한이 있고 요게 이제 1년간만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는 이제 지워졌겠죠? 그죠? 이제 응답이 안 오죠? 가만히 보면 그죠?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지만 AWS를 어떻게 쓰는지 실습을 위해서 EC2 서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제가 보여드렸고, 그리고 뭐 자세한 거는 또 이제 기타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제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AWS 자격증 여기 있죠? 여기에 글을 참조하면 될것 같습니다.